맛집 토론편입니다. 와. 백친 토론이 뭔가요? 네, 백친 토론은 우리가 네. 여기 이렇게 볼펜대 연필 해가지고 두 파로 나눠서 그 각자의 그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의견에 따라서 그 자료에 따라서 이제 승부를 결정하는 그런 토론 시간입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아 그 자료를 승부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정해요. 이제 그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돌아가면서 네.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이제 처음에 그 자기가 주로 무슨 파인지 이거를 설명을 하시 짧게 하시면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파인지 아직 안 뽑았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볼펜인지 연필인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연필 쓰고, 필사 같은 거 공책 쓸 때는 볼펜을 씁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제 필통엔 연필이 없습니다. 저는 볼펜파 김희성입니다. 아, 네, 저는 보통 볼펜을 쓰고요. 네, 볼펜을 쓰고 연필은 그 내용 이렇게 슬래시 칠 때, 슬래시, 네, 슬래시 쳐서 내용 이렇게 내용 분석할 때 연필을 쓰는데 보통 이 중요함을 너무 강조하고 싶을 때는 볼펜으로 쓰고는 합니다. 네, 이상 모나미 이지훈이었습니다. 모나미 이지훈. 저는 태초부터 연필파입니다. 소명하시지 아, 연필파. 아,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럼 책에다 무슨 상상? 책에다 네, 그러면 이제 소개는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할 거니까 네. 웃으시면 안 되고요. 네. 아우, 진짜 진지해졌다. 네,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먼저 팀을 뽑겠습니다. 오시죠. 팀 먼저 뽑아요.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제발.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아이. 보여주시죠. 아이, 뭐야 이게? 뭐야? 연필파다. 자. 아, 뭔가 다 본 것 같은데. 아니야. 보여주시죠. 연필파. 볼펜파. 자, 자 여러분 엄숙하게 진행해 주세요. 두 분은 연필, 두 분은 볼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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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토론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3분 내가 시간 맞출게요. 네. 자, 연필 우리 연필 장점? 네. 연필 장점이랑 볼펜 단점. 일단 심이 싸다. 심이 싸다. 정말 신현숙은. 연필 장점 뭔가 학생 여러분 네. 끝났어요. 어떡하세요? 여기 심이라서 볼펜의 장점 맞춰주세요. 네. 볼펜의 장점 뭐가 있을까? 굉장히 무거운 생이야. 그런 찬스도 있어. 볼펜의 장점은 똥이 많이 나온다. 똥? 똥이? 반점이 지금 디자인적으로 아름답다. 디자인? 응, 디자인. 디자인적으로. 탐탁치 않은 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그걸 꼭 얘기해. 시간이 끝났습니다. 벌써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치밀하게 뭔가를 다들 적었군요. 찬스 어떤 찬스인지 궁금하다. 나름 치밀해요. 나름 저희 장난 아니야. 다 이거 아, 진짜? 네네. 무슨 찬스가 다섯 개가 돼? 이제 토론을 시작할게요. 네. 네. 그러면 연필 팀부터 네. 얘기를 해주시죠. 선제 공격 네. 가십시다. 네. 일단 연필의 가장 큰 장점은 수정이죠. 언제든지 진짜? 자유자재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지우개로 쑥쑥 지우면 끝. 끝.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정 테이프가 있어요. 네? 수정 테이프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수정 테이프는 어떻습니까? 좀 더럽죠. 수정 테이프가 왜 더러워요? 깨끗한데 얼마나? 막 울퉁불퉁해져요. 그렇죠. 울퉁불퉁. 그리고 책에다가 어떻게 책을 읽으면서 밑줄 긋고 이렇게 하는데 수정 테이프를 거기다가 할 수 있죠. 아 맞아. 요즘에 지워지는 펜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건 연필 아닙니까? 펜이에요. 근데 아예 완전 완벽하게 완벽하게 지워져요. 어 그런 거. 마치 내가 여기에 뭘 했었나? 어.
진짜. 이게 새 책인가? 엄청 과학적이에요. 그게 뭔가 그 뭐지 전자 뭐 뭐지 참.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막 하면은 열이 발생을 열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열이 나는 투명으로 바뀌는. 그런 그런 이 최첨단 시대에. 근데 종이는 나무잖아요. 나무는 열에야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감자는 진짜 감쪽 같아 이거. 감쪽 같지만 어떻습니까? 비싸겠죠. 뭐가? 그리고 나는 그거를 본 적이 없어. 너무 흔하지 않은 거 같아. 저 시중에서 맞아. 잘 팔고 있나요? 유행에 뒤떨어지고. 네. 그거 조금만 이제 인싸다 하면 다 속속 그래. 지우고 있어요. 그래요? 난 게임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지점, 그러니까 수정이 쉽다라는 그 지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만큼 쉽게 지워진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도 쉽게 지워진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쉽게 지워지는 그만큼? 저는 그래서 그만큼 내 마음속에 강조하기 위해서 볼펜으로 쓰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볼펜은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각인이 돼서 다른 것들 지울래야 할 수가 없잖아. 아니 각인되는 거 좋지 않아요? 모르세요? 저는 가끔 완벽한 비유 예수님이 행하신 볼펜으로는 크리스찬인가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인정하는 거 인정할게요. 안 돼? 인정. 의견이 확실히 시켜도 돼요? 인정을 수정이 쉽다. 그런데 볼펜이 절대 연필이 이길 수 없는 또 한 가지 탑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마 부정하기 힘드실 거예요. 부러지지 않는다. 근데 부러지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부러지는 순간 끝나잖아요 볼펜은. 근데 볼펜이 부러지나요? 그럼요. 이거 얼마나 잘 부러져요. 그 줄을 막 이러고 그래요? 아니 볼펜은 부러지면 진짜 그 상태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부러지지가 않잖아. 부러지면 높게 쓰다가 야 이렇게 두꺼운 게 부러진다고? 아니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근데 연필은 만약에 부러지잖아요? 부러지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깎아서 쓰면 돼요. 진짜 깎을 때 굵기 조절까지 가능하죠. 맞아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이 되잖아요. 부러지면 두 개는 잠시만요. 그런데 그 부러졌을 때 그 단면 혹시 보셨나요? 연필이 부러졌을 때 그 울퉁불퉁한 네? 그 누구에게도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그 날카로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필깎이가 다 해결해 줍니다.